안녕하세요. 기성전 비트코인 최창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트코인에 관해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주냐면은 비트코인을 좋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비트코인을 싫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동 자체가 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돕는 그런 행동을 갖다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좀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여기 프로그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런 행동들이 비트코인에게는 도리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죠.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했던 얘기인데요. 나는 비트코인 팬이 아니다. 그건 돈이 아니야. 가치는 터무니없이 높고 가변성이 크고 볼러타일 그리고 어떤 공개 기반을 두고 있어. 기반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했냐면은 페이스북의 리브라도 별로 좋은 게 아니야 해서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이고 달러야말로 진짜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다가 비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비트코인을 발전시키는데 그 이유는 달러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그 세계는 그 미국 중심 체제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미국 중심 체제로 발전을 해서 세계의 어떤 2차 대전의 승리를 갖다 환영하는 거죠. 미국은 마샬 플랜 같은 것으로 그 보호자, 그 자본주의 자유세계의 보호자로 리더 역할을 갖다 했었고, 그 사회주의권을 제외하고는 냉전으로 이렇게 발전했던 그 미국 중심으로 세상은 뭉쳤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어떤 군사적 우산을 제공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소비국이고, 또 달러를 통해서 그 원조국으로서 유럽을 갖다가 이렇게 부흥시켰죠. 그래서 군사, 그리고 브레튼우주 경제 시스템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세계는 미국 시스템으로 세계를 돕는 미국, 자유세계를 돕는 미국, 이런 이미지를 갖다 굉장히 쌓아왔었죠. 그리고,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여기 보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을 갖다 이렇게 아우르기보다는 그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방들을 갖다 어떻게 보면 좀 핍박하고 너무 이렇게 돈돈돈돈하고 이렇게 다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 평가는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대형 노릇을 해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달러가 기축통화였던 이유는 이런 모든 게 더해져서 군사력, 미국의 역할, 뭐 경제력 등 이런 게 더해져가지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를 세상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우리나라만 해도 그 방위비를 갖다 50% 이것도 많이 깎아줬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50% 이상 된 13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엄청 깎아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자유세계나 이 자본주의 국가의 맏형 그리고 세계 질서의 리더로서의 미국의 역할보다는 자국 이기주의,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남들이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닌 거죠. 여기서 이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요가 자꾸 생기고 그 미국의 주도권 그리고 어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방위비 협상만 그럴 뿐만 아니라 뭐 일본인한테도 우리에게도 걸프에서 우리가 미군을 뺄 테니 서구 수입국들은 돈을 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이 과연 그 기축통화로서의 그런 권력, 권한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이제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시스템으로부터의 그 이탈 시도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촉발하고 있어요. 예, 영란은행 총재. 이건 여러분 제가 그 한번 예전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카니 영국 영란은행 총재는 디지털 기축통화 창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미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그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우리가 낮춰야 되고 새로운 디지털 기축 통화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된다.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 달리 앵글로색슨으로서 미국하고는 아주 형제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는 어떤 영국의 런던과 그 미국의 뉴욕은 올가와 긴밀한 관계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국에서 이러한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은 그 얼마나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위치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나.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시스템적인 어떤 보호보다는 자국 이기주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무역 적자라든지 해외 군사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러 기축 통화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전체적인 미국의 이익을 갖다 크게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권위는 누리면서 미국이 그 부담해야 될 기축 통화 국가로서의 부담해야 될 그런 의무 는 질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이러한 촉발 수요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달러는 금태환을 갖다가 정지한 이유, 여기에는 달러를 금으로 바꿔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닉슨 이후에 이게 없어졌었죠. 그러면서도 달러가 그 기축통화 체제를 갖다가 다시 유지할 수 있는 건이 이후의 달러는 우리가 그 페트로 달러라고 합니다. 페트로 달러란 건 뭐냐면은 75년에 사우디를 축으로 한 오펙에서 기름을 결제할 때, 원유를 결제할 때 달러를 써야 된다. 이런 결정을 갖다 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에서 꼭 필요한 달러. 그러니까 불태원 금이 뒷받침하지 않지만 이걸 갖다 써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페트로 달러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 또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에 그 미국의 세일가스 이러한 시추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원유를 수입하겠다가 이제 수출까지 하게 되면서 산유국들, 원유 생산국들과의 이해관계가 이제 충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충돌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그 과연 달러를 갖다 가지고서 계속해서 원유 결제에 사용해야 되느냐 또는 어떤 원자재의 결제 수단으로 달러를 계속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문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 페트로 달러는 언제부터 약화되기 시작했냐면은 이라크 전쟁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라크가 달러로 원유를 갖다 결제하지 않고 그 유로화로 결제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주장도 아주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라크를 침공했는데 거기 대량 상상 무기가 침공의 명분이었던 발견되질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트로 달러 시스템, 미국의 기축 통화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그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 군사력도 같이 있죠. 그 이라크를 갖다가 공격했던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설득력을 갖는다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균열이 생기고 또 베네수엘라가 또 페트로 토큰을 만들어서 자기네 원유는 이걸로 결제를 하겠다 암호화폐로. 그리고 러시아와 베네수엘라가 이제 달러 말고 그 페트로 토큰으로 무역과 원유 결제를 하는 거나 다른 어떤 무역 결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세계 최대인 원자재 수입국인 중국도 지금 디지털 통화를 만들면서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그리고 헤게모니 전쟁이 한참 심각한 상황이죠. 중국도 그 세계 최대의 원자재 수입국인데 달러 시스템으로 이탈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갖다 지금씩 하나씩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갈등이 미국의 경제적 경제력 하락과 더불어 달러 시스템에서의 이탈을 갖다 촉발하고 있고 거기서 핵심인 그 원유나 원자재 결제조차도 점점 다른 걸로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그 트럼프는 그 월가 주류하고는 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월가 주류들은 그 달러를 갖다가
그 경제 위기 때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푸는데 트럼프는 돈을 막 찍어서 기업들한테 저금리로 대출을 왕창왕창 해주자.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보다는 그 기업들이 돈을 구하는데 굉장히 그 돈을 쉽게 구하는 걸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샌더스 같은 경우는 그 달러를 막고 찍어서 기축통화에 달러를 찍어서 이걸 복지에 사용하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거긴 진보죠. 본인이 사회주의라고 하니까 보수인 트럼프 같은 경우 기존 시스템의 그 연준 시스템과 달리 돈을 마구 찢어서 기업들을 마구 도와주라 뭐 이런 위치니까 기축통화에 기반한 달러 살포에는 그 입장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팬데믹에 따른 이런 화폐 발행의 급증에는 그 트럼프 그 연준뿐만이 아니라 미국 행정부의 정책, 특히 트럼프의 달러 살포 정책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국제 기축 통화로서 달러에 대한, 돈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저거 과연 돈으로 제값을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뭐, 그 달러는 쓰레기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기 전인, 그 상황에서 했던 얘기인데 지금 뭐 곱빼기가 돼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뭐그 금융기관을 통한 달러 살포뿐만 아니라 회사채 매입도 연준이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주식 ETF 매입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미 뭐 조금은 그 시스템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금리의 상한선을 갖다가 둬가지고 연방 정부가 그 국채를 갖다가 저금리로 마구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수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그 미국의 어떤 초강대국으로서 전체 시스템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 때문에 발생하기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예측 불가능한 어떤 트럼프의 특성에도 좀 기여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왜냐면 미국의 어떤 주류들은 그 무작정 돈을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까지 초래할 정도는 반대하고 있고 또 방위,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비 압박이나 그리고 뭐 미군을 골프에서 뺀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싫어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군사 시스템과 달러 시스템 그리고 동맹 시스템이 다 일치하는 거란 건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트럼프는 그 어떤 미국 개별적인 이익을 갖다 위해서 그좀 너무 많이 튀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결과적으로 시스템적 위기가 덧붙여서 그 미국의 달러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비트코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나온 게 뭐죠? 2008년도 그 달러에 대한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 에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불신의 증대라는 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좀더 키우고 비트코인의 대안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더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처음에 제가 써놨던 바보야 문제는 신뢰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행동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의 신뢰를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